자, 오늘은 산책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60프레임으로 찍어보겠습니다. 테스트 겸. 저 뒤쪽 길, 미수동 뒤쪽 길이 있는데요. 날씨는 흐리지만, 이쪽으로 가서 충무교까지 가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약수터에 갔다가, 그냥 집으로 갈까 하다가 충무교 쪽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절이 하나 나오거든요. 절 이름 모르겠는데 그 절에 한번 들려 보겠습니다. 내가 찍은 영상에 보면은 야경으로 멋있는 그 절이 있습니다. 그 미수동에. 통영운하 그 위로, 충무교 위로 보면은 절이 하나 멋지게 항상 찍히거든요. 찍히는데, 그 절에 오늘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이 꽃이 여기도 있었네. 내가 찍은 꽃.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있어요? 이 꽃이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 누가 여기 관리해서 뭔가 만드는 것 같아요. 이산 위에다가. 여기도 멋지게 밭을 갖고 놨네요. 농막도 멋지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늘 60프레임으로 촬영하는데 용량이 될지 모르겠네요. 용량이 돼야 되는데. 고양이. 어디 가니? 오, 이걸 막 넘어가네요. 사람을 엄청 무서워하네. 이놈. 여기도 묘지가 하나 있고. 여기 미수동 아파트 뒤쪽 길입니다. 여기 농구대도 있고 검은 개가 한 마리 있네. 많이 개가 한 마리 있고 여기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죠. 이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 들꽃도 피어 있고요. 크리켓인가? 크리켓 할수 있는 작은 운동장이 있죠. 아, 여기 정리를 잘 해놨네. 길도 깨끗하게 청소했네요. 집으로 가면 여기 미수동 아파트죠. 앞에 저 앞에 아파트 건너편에 해양공원이 있습니다. 쭉 가면은 여기도 뭐빈 공터가 있네요. 진남 아랫길 아파트는 움직였고 자 다리도 약간 보이죠? 통영대교. 이거는 무슨 꽃이지? 노란색 꽃이 있네요. 노란색 꽃이 있네요. 무슨 꽃이지? 무슨 꽃일까요? 이렇게 가면 저 절이 나오죠? 저 절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가까이 오니까 더 크게 보이네요. 절 이름이 뭔지 한번 가봅시다. 저기 다리 살짝 보이는데 통영대교 살짝 보이죠? 절도 살짝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요쪽 가면은 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지? 초등학교 하나 있고요. 절이 나옵니다. 서광사에 났네요.
서방사 유치원. 보자. 보반. 옥불보반인가? 한자가.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서광사네요, 서광사. 서광사. 미륵산 서광사 해놨죠? 우측에서부터 읽으면 미륵산 서광사 이렇게 되어있네요. 무해공엄대도승마.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저기 서광사 이렇게 나와있죠? 저기 미륵산 보이고요. 미륵산 보이죠? 미륵산 땡겨줄까요? 가보겠습니다. 큽니다. 웅장합니다. 옥불, 옥자 맞는 것 같은데. 옥불보반. 이야, 웅장합니다. 큽니다. 굉장히 크네요.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나? 들어가도 되나? 분수도 있고요. 잉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잉어는 없나? 우와, 웅장합니다. 건물이 굉장히 웅장해요. 아, 저기 이제 북풀어도 보고, 앞에 있는 게 초등학교고? 멀리 북풀어도 보이죠? 북포루. 그 다음에 통영 시내도 보이죠? 통영 남망산. 남망산 보고 건물도 보이죠? 뭐 아파트 때문에 뭐. 아, 저기. 생태공원 보이죠? 여기가 통영대교 있는 데죠. 그 다음에 저 중간이 생태공원 관리소 화장실이 보이죠. 와, 저리 굉장히 크네요. 커서 안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파트 때문에? 뷰는 볼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 막혀버렸죠. 이게 멀리서 보면은 야경이 진짜 좋거든요. 밤에 조명이 있어서 굉장히 멋있어. 밑으로 내려갈까요? 못하네요. 오, 바람은 왜 이리 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오, 저 멀리 미륵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커서 가까이서는 잘안 보이네. 안에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서광사입니다. 미륵산 서광사 진남 아랫길입니다. 서광사. 우와, 큽니다. 무지 크네요. 화면에 다 담을 수가 없네요. 우와.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어? 잠깐 걷겠습니다. 앞에 저 앞에 통영운하 보이죠? 통영대교하고.